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물을 마실 때 생수를 사 먹거나 정수기로 마시거나 수돗물을 끓여 마십니다. 그런데 유독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돗물은 약냄새가 나고 안전하지 않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돗물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재입니다. 그만큼 오염에 민감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되어 가정에 공급됩니다. 오히려 생수나 정수기 물은 국가에서 감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염 문제에 있어서 눈에 덜 띌 수 있습니다. 물 맛에 있어서도 생수와 정수기 물, 수돗물 물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방식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생수는 수돗물과 달리 강물이 아닌 지하수로 만듭니다. 땅속 깊은 물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들고 차로 배달하는 유통 과정에서 또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거의 재활용되지 않은 페트병으로 인해 폐기물도 발생합니다. 수돗물은 국가가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싼값에 제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물을 정수하고 상수도를 통해 각 가정까지 공급합니다. 식수로 음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수 처리를 해놓았는데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수돗물이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